반갑습니다. 저는 영천시적문화공부과에 근무하는 김창로입니다. 그 더 하우스 콘서트라는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문화융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하우스 콘서트고, 지금 타이틀 자체는 공연장 습격 작전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서 이제까지 공연하고는 틀리게 무대 위에서 관객과 출연자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색다른 어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고, 전에 국비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좀 더 시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그 영주 시민들한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9월, 10월 달에 하우스 콘서트가 두 번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저는 에라토 앙상블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지연입니다. 오늘 에라토 앙상블은 영천 시민회관에서 영천 시민들과 함께 하우스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하우스 콘서트의 컨셉은 관객들과 연주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는 그런 음악회인데요. 오늘 저희 이 무대를 관객들께서 꽉 채워주셔서 굉장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저희 연주자들도 너무 따뜻한 마음을 잘 느끼고 갑니다. 연주는 연주자들만이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주자와 음악과 또 관객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오늘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을 주신 영천 시민들께 저희 에라토 앙상블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